제품 테스트를 먼저 하고 기계를 뜯을 거거든요. 이거 물 넣고 테스트할 준비 좀 해주세요. 제가 올라가서 콩 좀 가져올게요. 물 넣어놨어요? 네, 고객님 오셨어요? 카페 안 계시던데? 토추구도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일단 2엑스프레소 물이 샌답니다. 어? 추출 못했다. 뭐지? 어라? 추출 못하네. 와, 잘 짠다. 에스프레소가 룬건데? 이거 찍고 있거든요? 찍고 있으니까 찍으면서 열어요. 이렇게 열어서 물 새는데 볼 거니까 이렇게 끄고 전원코드 뽑고 열어봐요. 그럼 물 새는 적이 보일 거야. 저 손님 왔으니까 이거 열어놔줘요. 카메라 돌아가고 있어요. 어때요? 새는 데 있어요? 새는 데 있어요? 샜던 흔적이 있네. 자, 봅시다. 샜던 흔적이 있고. 야, 허접하게 케이블 타이로 잡아놨다. 이게 뭐야? 얘는 왜 이러는 거야? 크게 문제 없네. 물통 파킹 바꾸면 되겠네, 물통 파킹. 근데 여기서 샜는데 뒤로 흘러? 흘렀어. 확실히 흘렀어, 흐르기는. 물을 부어보면 알지. 빨대 없나, 여기? 열고 테스트해요 그냥. 내가 볼 때는 바퀴 한번 잘못 낀 것 같아. 이 바퀴만 갈면 되는데 뭐 큰 문제 없어. 이것저것 다 써봐요. 물 새는 게끔 어떻게 중상이 안 나오면 중상이 나오게 해야지. 물이 샌다잖아요. 솔레노이드 하나 더 들어가네. 뭐야, 솔 하나 더 들어가서. 야, 뒤로 배수 빠지게 해놨네. 압력 빠지게 3A밸브 하나 들어갔네. 내 기계랑 큰 차이가 없는데. 야, 이거 기계를 열었었네. 온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이거. 입자가 안 맞네. 이거 AS를 받고 판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추출 못했다. 온도 입자가 안 맞아. 그대로 열었죠? 그라인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실패하는 거 보니까. 잘 자. 기계 막혀. 아, 에스프레소형을 3단계로 해서 많았구나. Nope. 뒤에 물통에서 새네. 조인트에서 새는구나. 여기 조인트를 풀었네. 왜 풀었지? 저 조인트가 제대로 안 잡혀있는데? 이게 정상 입자인데. 분명히 입자를 내가 굵게 봤거든. 영상을 찍어놨어야 되는데 그걸 안 찍었네.
나올 거 아니야? 넣으면 어때요? 넣으면 되지. 달라고. 아, 커피 달라고? 이거는 내 거 위에서 그 가져온 거래 먹어. 달라고 너들이. 이건 독일 고릴라 커피요. 잘 짜는데 기계 괜찮은데. 안 세. 아, 한번 오링이 잘못 먹은 거 같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하태우님 그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이거 내가 지금 어떻게 뭐 만질 게 없는데. 기계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데 어떻게 해드려야 되지? 크게 이상한 걸 못 느끼겠어. 응. 그냥 샜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링이 한 번씩 안 걸렸다는 얘기야. 이거는 크게 물통 오링에서 산 거야. 물통 오링에서. 이거 막 물통 끼니까 물이 새잖아. 물 나오잖아. 오링을 바꿔줘야지. 얘네 다 똑같을걸? 안 바꿀걸? 이 오링이 문제인데 빼다가 깰까봐 겁나. 일자 드라이버. 빼다가 깨면 어떡하지? 이거 우리 알 빼. 우리 유튜브 시청자님 건데 이게 더 부담돼. 아니 지금 말고 좀 큰 거. 아우 부담된다. 이거 진짜 솔직히 부담된다. 이상하게 마음에 부담이 생기지? 괜히 마음에 부담감이 오는데? 우리 애청자님 거라 좀 잘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신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 내가. 얘네가 바꿀 애들이 아니야. 얘네가 어떤 애들인데. 이거 뺐으니까 여기 한번 닦아줘요. 이거 다 물통 한번 깨끗하게 닦아요. 이거 전부 이거 하얀 거 있죠 이 안에 그거 빼가지고 닦아요 다. 아 이거 진짜 여기 닦기 뭐 진짜 힘들게 만들었어. 아 근데 이거 못 뺀다 나도. 근데 왜 나보고 빼야 되는데. 아니 필터 저거 때문에 못 빼게 놨네. 못 빼게 힘드네. 여기 들어온 거 봐봐. 여기 면봉 줘봐요. 제가 잔인하게 보여드릴게요. NO! 보이시죠? 네, 그대로 면봉으로 가져온 거예요. 이거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꺼머꺼머.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쑤시면 이렇게 나오죠. 보이죠? NO! 쑤시면 이렇게 까매진다. 이게 큰 고장은 아니고. 와 이거 안 빠진다. 나도 못 뺀다.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꼈어. 아 진짜 어렵다 니네. 야 이거 이렇게 굳이 이거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지 않았니? 어우 이거 진짜 빼기 어렵다. 아우 손가락 아파. 아 아파. 아니 이거 빼신 분들은 어떻게 뺀 거야? 내가 못 빼는 건가? 진짜 닦기 힘들게 돼 있다 근데 이거. 여기는 와 미치겠다. 야 이거 굳이 얘가 이럴 필요는 없잖아. 못 닦는단 말이야. 안 빠져. 나보고 빼라 그래? 못 빼겠어. 와 완전 딱 맞춰서 해놨네 이거를. 재미 없이? 아니 거기다가 이게 저기 뭐야 그 필터 꽂는 것 때문에 더한데 손도 안 들어가고 나올 것 같은데. 아 이거는 깨 부셔서 버리는 거네. 롱롤 줘봐요. 쓸 수 있는 게 아니네. 깨질 만큼 힘 안 주죠. 아예 아마추어도 아니고. 이거 깨질 만큼 힘 주면 어떻게 해? 힘을 살짝 줘야지. 살짝. 받아요? 팔 아파요? 하지 마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자 닦아요. 내가 다 뜯어줬잖아요. 예, 네, 밥 먹고 합시다. 일단 닦아놔요 이거. 예, 네, 아 그럼요. 퐁퐁을 깨끗하게 닦아놔야지. 자 지금 하태우님 머신은요. 아 이태우님 아 죄송해요. 왜 하태우님 이게 지금 흔들리거든요. 여기가 좀 뭔가가 안 좋은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기계를 열었었네. 이 파트가 흔들리는데 제가 영상을 좀 찍어 보내드릴게요. 자 고객님 머신은 이게 흔들려요. 그죠? 원래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걸 처음 빼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고정을 해서 흔들리지 않게 할 거고요. 오링을 봤을 때는 오링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새 거로 바꿔볼 겁니다. 오, 안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어우, 안 빠져. 큰일 날 뻔했네. 자, 오링을 새 거로 바꿔볼게요. 물통 닦아놓은 거 어디 갔지? 자, 물통을 이렇게 닦아놨습니다. 닦기가 좀 힘들어요. 제대로 보면은, 나오려나 모르겠는데, 보면, 저기 구석 보이죠? 저런데 안 닦였어요, 저기는. 제 리뷰에서 보면 이거 닦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정말 닦기가 힘들어요. 저런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닦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얘가. 너무 이 폭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구석에는 저렇게 남아있어요. 이제 물때입니다. 이건 제가 닦은 건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지우는데, 일하는 사람은 안 지워요. 그건 뭐 누가 잘못되고 뭐 그런 게 아니니까. 여기 다 끝까지 안 닦였네요. 물통 한번 봐봐요. 알어? 아니, 얘기는 해주는 거야. 여기 끝에 얘기해 주는 거야. 그렇죠. 얘기는 해주는 거야. 닦기 힘들어.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닦는 거지. 나는 지운다. 어떻게 해서든. 저 부품 어디 갔어? 닦아놓은 부품. 자, 부품은 이렇게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봐도 깨끗하게 닦아놓은 거 맞아요. 이거 닦기 힘들거든요. 저 10T 좀 주세요. 금방. 이게 생각보다 여기가, 피스가 여기가 박히는 거구나, 아래. 이게 있어야 되는 거네. 아니, 여기 잡는 거잖아요, 피스. 뒤에. 케이스가. 케이스 뒤에 피스 있죠? 걔가 잡아주면 돼. 이제 안 세. 오늘 새 걸로 바꿨거든요. 이거요. 추출기 분해 청소하고요. 청소 좀싹 해주세요. 그라인더 상날 열어가지고 청소해주고. 그 여기 호스 있잖아요. 요 호스 이렇게 잘 요렇게 조심해서 찔러가지고 여기 좀 닦아줘. 이거 더 엄청 더럽다. 호스가.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기역자 꺾인 호스라. 그렇게 해서 일단 청소 먼저 해놓읍시다. 어떻게 돼야 돼? 자, 이제 닦아 놓은 거를 검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이 깨끗하게 닦아 놨어야 되는데, 와, 또잘못 닦아 놨으면 이 더러운 성격이 나오는데 큰일 났네. 한번 검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토출구 상태. 이거는 금형이 그래요, 금형이. 자, 엄청 깨끗해졌죠? 아, 역시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아, 이게 못 닦으나? 안 닦이나? 에? 이거 왜못 닦는 거야? 굉장히 아쉽습니다. 보면 힘든 데는 다안 닦는 거죠. 여기도 있잖아. 여기도 그대로 남아 있고. 이렇게 해놓고 잘 닦았다고 나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냥 닫을까요? 빠꾸 시킬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할것 같아요? 작업 비용을 10만 원을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안 닦을 것 같습니다. 식으로. 이게 닦은 거예요? 잘안 닦인다고요? 네, 얘기했죠? 지저분한지 한번 눈으로 직접 보라고. 그걸 지금 나보고, 예? 고객님한테 보여주라 하고 이따가 잘했어요 하고 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닦아놨지? 잘못했죠? 머리 박아요.
자, 헤드 분리청소구요. 완전 분해보다는 깨끗할 순 없지만, 그래도 깨끗합니다. 이 정도면. 오링은 못 써요. 이 오링은 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닦아졌습니다. 역시나, 요 정도는 이해합시다. 네, 요거까지 태클 걸기에는 좀, 요거 봐야지. 이거 닦기 진짜 힘들어, 100% 하기. 아이씨, 안 보여. 내가 이거 점검 안할줄 알았지. 오케이. 치즈도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드렸고요. 자, 이제 그라인더 부분으로 넘어가서 아마 잘안 닦일 거예요, 이게. 이건 약간 조금 미심쩍은데 안 닦은 것 같기도 하고. 야, 이게 닦은 거예요? 두번 닦았는데 그거 밑에는 아, 미친 진짜. 두번 닦는 게 그거라면 더 창피한 거야. 아니 이건 잘안 치더니 알았어. 자그라진 거 밑에 닦아야지. 여기 조금 남았는데 괜찮아요. 이건 분해 청소가 아니라 이거는 뭐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분해 청소한 거는 뭐라고 하는데 뭐이 정도 남아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돈을 좀 많이 투자하시게 되면 다 뜯어서 해드립니다. 깨끗하게. 10만 원에 이 정도면 싸죠. 자, 이렇게 됐고, 본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이런 데는 좀 신경을 안 쓰겠죠, 작업자분이. 네, 그럴 수밖에 없고. 이런 데도 지금 많이 좀 남아있어요, 보면. 그죠? 뭐, 크게 먹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오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밑단에도 보면 다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네. 다행인 거는 20만 원을 안 받았다는 게 다행이야. 이거 20만 원 받았다 그러면 엄청 뭐라고 했을 텐데, 20만 원이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그이 정도까지 원래 다안 해줍니다. 보시면 이게 완전 분해를 하지 않는 이상은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이런데 이제 저랑 틀린 게 보면, 제 영상들 보면 이제 이런 데가 많이 틀리죠. 이런 데가 많이 틀려요, 저랑은. 이런데 보이시죠? 저는 이런데만 보거든요. 이런데, 이런데, 저는 이런데만 봐요. 근데 이게 붙여놓고 닦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이제 감안을 하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이쪽 부분은 이제 다시 작업이 된 부분이고, 이제 어느 정도 깨끗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 거의 새거 수준으로 깨끗한데,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어차피 껍데기 씌우면 잘 모를 거예요. 세세하게 보지 않는 이상. 보일러 쪽 누수는 1도 없고요. 괜찮습니다. 머신 컨디션 좋아요. 나쁜 상태 아니고, 이런데도 에어로 싹 부은 것 같아요. 이거 에어 불었죠? 아, 대답을 해요. 이 영상에 보이지도 않는데. 에어로 불었어요, 솔질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솔질을 안 하고 에어본 거랑 또 솔질을 하면서 에어본 거랑 약간씩 틀려요. 똑같진 않아요. 이 정도면 뭐 제가 볼 때는 만족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조금 만족 못하지만 이제 요런 곳좀 지저분하죠, 관이. 근데 이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산 넘어 산이에요. 5년차 때 와서 싹 오버홀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으로 가는 에스프레소 튜브는 새거로 교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해요. 10만 원에 치마 하나라도 한 건데 그럼 어떻게 20만 원에 치 하나니까 10만 원치면 이렇게 하면 아예 건들지 말았어야지. 아예 안 건드렸으면 더 좋았잖아. 건들고 나서 돈이 싸서 그랬다. 그거는 핑계예요, 핑계. 핑계야. 고맙다는 말도 못 들어. 아예 안 만지고 여기는 돈이 안 돼서 안 만졌어요. 그게 더 보기 좋아. 내가 만졌으면 확실하게 만졌어. 우와, 잘안 들어가. 아우, 끼긴 들어. 아이씨! 껴볼래요? 아무 말하지 말라는데 왜 끼는 거냐고. 아우, 아우, 내가 왜 이거 바꿔준다고 해가지고, 그냥, 영상에 빼버리고 그냥 하지. 아이고, 아이고, 내가 왜 이거를 바꿔준다고 꼴값 떨다가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우, 아이, 그냥, 못본척 할걸. 괜히 이걸 해준다고 그냥 꼴값 떨다가, 아이고, 아우, 잘안 들어가, 이게, 원래. 아우. 또 성격상 또 조금만 넣고 끝내는 성격이 아니라서 아손 아파 끝까지 넣어야 되거든요 이게 또 성격상 또 완벽히 안 들어가면 또안 해요 또 오유 이 정도면 아트 아 0.2mm가 안 들어가네 아손 아파 어손 되게 아프다 물론 빠지진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끝까지 밀어 넣어서 작업을 해드리죠. 아주 잘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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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근데 이 아래쪽 진짜 마음에 안 드네. 보면 볼수록 마음에 안 드네. 그걸로 물로 닦고, 가지고 와봐요, 가지고 와봐요. 이건 또 언제 닦았어? 여기 언제 닦았어요? 사기치지 마, 영상 찍어놨어. 알았어, 왜 못다. 어디서, 씨, 닦고 와가지고는, 씨. 와, 씨. 영상 없으면 이래서, 씨. 내가 영상 찍어놓은 못 거야. 닦고 뭐라 그러면 그만. 아니, 그 아래쪽에 안 닦이는 건 맞아. 아래쪽은 안 닦이는 건 맞는데, 아까 위에 안 닦여 있더라고. 내가, 거기. 그러니까 한번 할때좀 잘해놨으면 내가 안 하잖아. 이 지금 시커멓게 이 커피 나온 거 봐봐. 겉에만 깨끗하면 뭐 하냐고.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벌써 조립이 돼버렸네. 나 별로 한게 없는데 조립이 돼버렸네. 이런. 빨리 토출구 줘요. 토출구 빨리 끼게. 자 다시 닦았고요. 아까 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뭐가 좋아졌다는 거야? 아니, 이걸 그렇게 못 닦나? 영상 봐봐요. 영상 봐봐요. 어디가 어떻게 닦이나. 봐봐요. 닦이잖아요, 지금. 닦이잖아. 없어졌잖아요. 더러운 부분만 얍샤하게 이렇게 하려다 하면 안 돼. 빠져나가는 거야. 전체를 닦는다고 하지, 전체를. 에이, 네, 진짜. 한 번을 닦아도 지대로 닦아줘야 된다고, 지대로. 알겠습니까? 예. 얘기해놓고 이제 속으로 그러지. 지는 얼마나 잘 닦길래 저 지랄하고 있나 한번 보자. 안말안 해요, 나로. 속으로 그런 거 아니야? 지는 얼마나 잘 닦는지 한번 보자. 아니, 안너 말해. 한번 닦고 한번 봐라. 이것만 딱한 번. 니네 얼마나 잘 닦길래.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옆에서? 지금 내 귀가 간지러울라 그래. 나 잠깐만 돋구지 말란 말이야. 그래도 여기 또한번 쑤셨네? 오, 이건 의외인데. 나름 그래도 열심히 잘해. 아니, 얘는 잘 벗겨져. 지금 여기도 지금 곧 이거 플라스틱이 안 좋잖아. 그지? 원래 밴들밴들 해야 돼, 이게 플라스틱이. 뭐 녹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 아니,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 헌건헌 거지, 돈을 안 받더라도. 아이고, 닦기 진짜 힘들게 만들어놨어. 뭘 이렇게 닦기 힘들게 만들었나, 이거를?
이렇게까지 닦아줬습니다. 구석구석 이렇게 닦아줬어요. 조립을 해봅시다. 자, 앞에 다 조립 끝났어요. 이제 제대로 조립해놔요. 됐죠? 내가 할거다 했죠? 네, 이제 시다가 마무리. 시다발이가 하라고? 그럼, 아, 요거 추출기 한 번만 보여드리고. 이거 오링 안에 것까지 다 바꿀 거예요. 자, 추출기는 이제 요렇게 닦아드렸습니다. 제가 닦은 건 아닌데요. 네, 굉장히 좀 성의가 없어 보이는 거 저도 압니다. 이건 나중에 제 영상 보고. 네, 한번 분해 세척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면 진짜 열심히 닦았어. 진짜 닦기는 열심히 닦았는데 기술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닦아놓은 게. 이게 코팅 까지는 거 보이죠? 내가 이거 지적하는 거예요, 맨날. 옛날 거는 이렇게 안 됩니다, 참고로. 이게 껍데기 다 벗겨졌어. 이게 참, 그래요. 이 껍데기 벗겨지는 게. 이게 유라랑 차이야. 그래서 유란 거예요. 가격 차이가 맛에서 100만 원이 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거 보면 나는 참 유라가 고급지구나라는 생각을 들어요. 제가 이런 거볼 때마다 유라 거는 수리하면서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거든요. 플라스틱도 막 깨지고 이거 막 깨지고 이런 거 진짜 많이 보여요. 옛날 거는 거의 안 그런데 요즘 꽤 그럽니다. 요즘 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리뷰에서 실질적으로 다 나와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얘기들을 못 해주니까 좀 아쉽죠. 그래서 수리하는 영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립하세요, 다. 조립하고 마무리 해놓으세요. 겉에 케이스 여기 닦아주고 다 하고. 테스트는 안 하고, 고객님 오시면 내가 직접 테스트할게요. 그 스팀 같은 경우도 이런데 이제 좀 솔로 해서 싹 하면 되지. 아니, 이거 봐.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나도 된다니까. 고치라고 그냥 그거 뭐 걸레도 아니, 내가 아니고. 그랬잖아. 일을 할때한 번에 끝내라고. 몇 번을 얘기해. 아니 봐봐, 스팀 한번 닦을 때한 번에 하면 다 끝나잖아. 근데 이거 다 닦아놓고 지금 건조된 상태에서 또 한다고? 또 닦고 또또또 아니 아니야. 하고 그냥 한다고? 걸레질할게. 손질하던데. 하지 마요. 하지 마. 다음부터 일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알았어. 응. 이게 항상 그 습관을 버려야 된다니까. 자꾸 몇 번씩 기계를 쭈물떡쭈물떡 할 필요가 없어. 한번 만질 때딱 만지고 끝내야 돼. 안 그러면은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시간 낭비, 돈 낭비, 다 하는 거야. 기계도 안 좋아. 기계라고 뭐 계속 이렇게 닦는다고 좋은 게 아니야. 한번 닦을 때 제대로 놓고 더 이상 만지질 말아야지. 두세 번씩 뜯다 보면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찌됐건 기계를 만질 때는 한 번에 그, 거기를 만질 거면, 이걸 만질 거면 여기를 다 끝내놓고 만지는 거야. 알았지. 이걸 할 거면 이걸 완전 100% 끝내놓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해야 돼. 자꾸 이거 하다가, 형님 저기 영상 있잖아. 나중에 저기 올라갈 거거든요. 유라 거? 그거 토출구 닦을 때 형님이랑 나랑 왜 다른지 봐봐. 영상, CCTV 영상 그거 올라가니까. 나 여기서 1시간 동안 닦을 때 형님 이거 만지고 저거 만지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렇게 일하면 안 된다는 거야. 수리하는 사람은. 하나만 끝내놓고 가라는 얘기지. 알았어, 알았어. 딱 요거 잡았으면 요거 오늘 하루 걸리든 열흘이 걸리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초보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줄여야 된다는 거야. 최대한으로 줄여야 돼. 그래서 할 때는 최대한 완벽하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할때 하더라도 혹시 모자랄 있을 때. 그렇게 하라는 거지. 멋져? 왕이야? 조립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 옆에서 보다 보면은 다 하게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이걸 보면,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물론 시간이 급박하고 정말로 딱 돈에 맞게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일하는 게 맞지만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형님은. 나처럼 지금, 아, 내가 오늘 대충 해야지. 내가 뭐 10만 원치만 해야지. 내가 정말 잘해야지. 오늘은 퍼펙트하게 해야지. 30만 원치 해야지. 이런 게 조정이 안 된단 말이야.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일단 닦아야 된다.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최고로 하고 나서 나중에 내려가야 돼. 나는 내가 얘를 10만 원치 할 건지 30만 원치 할 건지는 이제 퀄리티에 따라서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거든.
물론 이게 단점이 뭐냐면 10만원짜리도 30만원짜리 퀄리티 나온 게 문제야.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지, 그게 그게 탄인 거야. 딸인 거. 그게 소비자만 좋은 거. 근데 진짜 악한 마음 먹고 하면 나 10만치 당연하지.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정말 사람 봐가면서 정말 이 사람이 돈을 노리고 왔구나. 그게 느껴지면 10만치 할수 있는데 형님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배우는 사람은 항상 시간이 많을 때는, 시간이 없을 때는 내가 얘기를 안 하지만 지금 시간이 있잖아. 내가 일을 안 받으니까. 나도 그거 고가. 할 얘기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거야. 그냥 해. 그냥 알았어. 그냥 할게. 한번 더 그러니까, 점검해 드릴게. 네, 딱 끝났는데. 한 번만 좀만 더. 그래도 아, 기분 좋게. 알았어. 시간이, 바쁘면은 말안 하겠는데, 안 바쁘니까. 네? 기본적인 뭐 그라인더 세팅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제가 제대로 해놨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점검했을 때, 이 금액이 나가서 누구한테 견적을 받아도 아까운 금액이 아니다라고 판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작업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작업자한테는 이게 이제 수리 드라마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컨셉이 또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런 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대사라고 보시면 돼요. 대사. 네. 대사가 없지만은 그냥 대사예요. 뭔 개소리야? 그래서 일단은 뭐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네. 아이고,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테스트하고, 오링 바꾸고 해서 점검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고객님, 태우님 기계는 물통까지 닦아 드렸다는 거, 그거를 알아주셔야 되고, 야, 이거 까진다. 참. 아, 진짜 너무하다. 떨어지는 터지는 소리. 네네, 그런 네. 소리가. 아, 여기 추출기가 지금 여기 틀어졌거든요. 은평에서 오신 거죠? 예. 네. 차안 막히셨어요? 엄청 아, 어떡해요. 여기 가는 자리도 앉으세요. 네. 시간은 오래 안 걸릴 것 같은데. 잘 나오죠? 추출기 있죠? 네. 여기 추출기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작업을 해놨길래. 그날 테스트를 했어야 됐어요. 저 그거 후회하고 있어요. 저도 네. 살짝 아 진짜 딱 보고 후회하셨겠어. 아 임사장 앞에서 테스트할 걸. 훨씬 더 강하게 했는데 추출도 늦잖아요. 아까 전에 쏟아져 나왔잖아요. 얘는 쏟아져 나오진 않잖아요 지금. 태우님 제 추출기 쓰세요. 네. 저건 제가 연구 좀 할게요. 그러셨어요? 네. 연구 대상인데요. 지금 아까 전에 더 세게 걸었는데도 얘는 추출을 하고 얘는 못해요. 이 추출기는 못해요. 저는 그거를 좀 알고 싶어요. 얘는 하잖아요. 훨씬 더 세게 걸었거든요, 제가. 세게 걸었다는 거는 커피 나오는 속도가 늦다는 거예요, 이미. 압력이 더 잡힌다는 거죠. 확실히 진하기가 아까 전이랑 커피가 다른다고 해도 훨씬 더 진해졌어요. 이게 아까거든요. 쓴맛도 좀더 올라오고. 전 이게 맞, 저도 이게 훨씬 나은데요, 추출기가? 네, 지금 게 훨씬 나아요. 그죠? 이거 쓰세요, 그냥. 쓰다가 안 되면 또 오시고요. 봐드릴게요. 이거 쓰세요. 아, 예. 네.